자기. 연애의 발견에 알싸움부터 맛보시죠. 하진과 알콩달콩 연애 중인 여름. 남아진 선보러 나갔대. 나 퇴근한다. 죽여버릴 거야.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달려갔더니 아주 그냥 보란듯이 하하호호 중인 하진. 어? 진돗개 하나 발령! 잡아다 족치기 전에 현장 검거가 필수죠. 그 전에 일반 시민에게 양해부터 구해야 하는데요. 아, 이거 심상찮은 효과음. 지금 이만남 연애 경험자라면 누구나 치를 떨 구남친과의 재회입니다. 그것도 사귀는 내내 철저히 갑이었던 구남친이요. 그에게 흑역사를 지킬 수는 없어! 왜 남자친구가 한테 나 몰래 선을 봐요? 잠깐만 여기 앉아 있을게요. 오랜만이야? 망했어. 망한 거야. 망한 거예요. 망했어. 소연 씨 같은 여자라면 누구라도 사귀고 싶을 어머, 것 같아. 어머 어머 어머. 하지마. 그건 하지마. 내려놔. 너나 쟤나 똑같아 이 자식아. 끝내자. 나를 사랑하긴 했니? 사랑했지. 계속 그리워했고. 잘못한 거 아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건 어때? 슬며시 드러난 본심에 여름이 당황한 순간.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전에 맞췄던 두 사람의 커플 폰이 바뀌고 맙니다. 빨리 또 전화하시네. 여보세요? 너 술 마셨니? Oh no! 술 취해서 구남친한테 전화라니요. 진심 사상 최악의 실수 아닙니까? 그걸 또 데리러 가주는 태아도 참. 자니? 이 술버릇 아직도 못 고쳤네. 안 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아 진짜. 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만 두 사람. 술에 취하면 필름이 끊기는 여름은 눈앞에 있는 태아의 모습에 경악하고. 나한테 할 이야기 없어? 일단 반만 털어놓습니다. 호텔에서 만난 남자랑 핸드폰 바뀌었고 그 남자 집에서 자게 됐어. 진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넘어가주면 안 돼.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야? 너 술 취하면 아무한테나 막 웃고 애교 떨면서 끼부리잖아. 내가 술만 마시면 해퍼진다 그거야? 말이 잘못 나와서 그 뜻 아니야. 아니 저기요, 좀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지금? 여름이가 전해주래. 반지도 뺐더라. 이 연애의 철저한 을 하진은 가만 보면 진짜요. 이거 남아진한테 갖다 줘. 여름의 밀당에 정신없이 끌려가는 중인데요. 야 이 나쁜 년아, 내가 너 같은 여자 만날까봐 연애를 안 하는 거. 강태아 때문에 알았어요. 연애는 여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시간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이나 됐어. 기차 여행 중 처음 만났던 두 사람. 로맨틱한 연애를 꿈꾸던 여름은 태아의 매력 포인트들을 캐치하자마자. 저 방금 그쪽한테 반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달달함도 잠시. 여느 커플처럼 권태기를 겪는 두 사람. 조금 불편해도 서로의 곁을 지키던 건 다 옛말이 됐습니다. 0을 넘어 마이너스로 달려가고 있는 둘의 애정전선. 여름은 눈물을 감출 수 없는데요. 내가 왜 우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왜 우는데? 헤어지자. 둘이 같이 있어도 너무너무 외롭고. 이런 게 연애니? 그렇게 끝났던 연애건만 아 이분은 왜 자꾸 질척거려요? 할 말 있어서 왔어. 아우 징글징글하다. 응? 어디서 탄 냄새 안 나? 장난하냐? 잠깐. 어 급기야 손까지 다치게 되고. 아 그걸 왜 만져? 조심 좀 하지. 군대 갈까? 감기 좋겠지. 아 왜? 입술 다치게. 옛 추억에 결국 뽀뽀 시전하는 태아. 아우 찌질한데? 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입장밖에 생각 안 하는 인간이야. 간다. 또 보자.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으면 싶었는데 말 끝나기가 무섭게 또 찾아오네요. 그러니까 이 와인바의 목공 작업 전체를 우리한테 맡기신다는 말입니까? 안 해요 우리.
이 얘기는 저랑 하시면 돼요. 마시고 가. 한여름. 설레게 자꾸 이름 세 글자만 부를 겁니까? 어기 찌질한데 박력 있어. 너 그 남자랑 헤어지고 나한테 오라면 볼래? 결국 같이 일하게 된 두 사람. 와인바라기보단 펍에 가까운 곳이야. 티셔츠 입은 여성분. 그분 옆에 계신 세부색 오피스분께서 노래해 주시겠습니다. 나? 태아는 지난날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합니다. 여름과 다시 만나는 전제 조건 하에 말이죠. 하지만 지금 여름의 곁에 있는 건 하진. 영위한 리치한 핸섬을 다 갖추고 여름만을 바라보는 이 남자를 과연 찌질한 구남친 태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뭐야? 그 남자 집에서 자게 됐어. 그 남자. 와, 끌지 끌지. 가능성은 있는 듯한데 과연 여름이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지금까지 연애의 발견이었습니다.